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길었던 고금리 시대가 올해를 끝으로 저물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올해 20개 주요국 중 19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1월 발언만 보더라도 장기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31일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확인한 데 이어 경제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억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처럼 5%대의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예적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미 재테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를 대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작년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외국 ETF 탑3가 모두 채권 ETF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 국가가 발행하는 안정적인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기 여기 ETF 탑3의 공통점은 인컴, 즉 안정적으로 매달 현금이 쌓이는 월배당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쌓이는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글로벌 경기 전반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동성을 겪으면서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현금이 쌓이는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즘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S&P 500 지수가 5,200선을 뚫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AI 돌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며 국내 주식을 팔고 서학개미 행렬에 동참하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2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미국 증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지난 13일까지 9억 6,920만 달러로 전월보다 32.8% 늘어난 것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 채권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살 때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증시가 고평가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실러 PER을 들 수 있습니다. 실러 PER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S&P 500의 PER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PER과 마찬가지로 현재 S&P 500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140년간 평균 실러 PER은 약 16.78배였고, 실러 PER이 25배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하락이 찾아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1870년 이후 실러 PER이 25배를 넘은 것은 딱 3번입니다.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이죠. 1929년 실러 PER은 32배를 찍었고 주가는 90% 하락했습니다. 2000년에는 44배 이후 50% 하락했는데 현재 34.88배라는 것은 언제 시장이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격이 높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수익을 기대하고 미국 주식을 담기에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고평가된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 전 세계 자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주식이 역사상 최고로 고평가된 지금, 비단 미국 주식 투자를 조심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겠죠. 연내 금리 인하가 예고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불투명한 지금, 제일 인기가 좋은 재테크 수단은 앞서 살핀 것처럼 월배당 ETF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점에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쌓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에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인데요. 월배당 ETF를 살필 때 꼭 나오는 말인 커버드 콜 전략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란 콜 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전략인데요. 콜 옵션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전에 정해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횡보하면 콜옵션을 매도하여 인컴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ETF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매달 분배금으로 받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에 옵션을 팔아 만든 추가적인 수익을 더해 매달 투자자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TLTW는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고배당 ETF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죠. 그러나 콜옵션을 100% 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보완한 ETF도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정해 채권 가격이 오른다면 그 상승분의 약 70%는 따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ETF는 옵션 매도 주기를 당겨서 시세 상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제법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LTW를 포함하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ETF들은 콜옵션을 매월 매도하는데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매주마다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기가 짧으면 옵션 가격이 더 높아서 옵션을 조금만 매도해도 시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유사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장기채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와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라는 두 가지 분배 재원을 합쳐서 투자자에게 월배당 형태로 지급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즉,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때 환율 하락에 대해 헤지가 되어 있다면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환헤지가 된 ETF입니다. 장기채와 인컴 전략에만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주목받고 있는 월배당 채권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직장인들의 고민이 주식형 ETF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 투자할 수 없는 비중 30%를 꼭 채워야 한다는 점인데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채권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서 월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기대 수익률이 낮은 상품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장기채 ET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금리 인상기, 금리 동결기, 금리 인하기로 가는 시점에서 채권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싸게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기 채권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ETF인 만큼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쌓이는 월배당 ETF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이 ETF를 적극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